네, 오늘 말씀은 잠언서 29장 8절로부터 16절까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13절 말씀이 되겠죠.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어떤 자들이 산다는가요? 악인도 많고 또 의인도 있고 미련한 자도 있고 슬기로운 자들도 있고 그렇지만 주님은 그들 모두에게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우리 눈에 빛이 주어진다라는 것은 소경이 아니라 보는 눈을 준다라는 거잖아요. 이 땅에 모든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그때에 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곧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빛이라는 것을 알게는 하실 거라는 거예요. 다 듣고 다 알게 빛을 비추실 거라는 거죠. 그런데 빛을 비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이 있다라는 것은 듣게 하시기는 하나, 그들이 무엇을 택하느냐 하는 건 그들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의 눈에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졌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아 우리가 나아갈 길이 무엇이고 우리 행할 바가 무엇인가를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잠언 역시도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으로 주시는데 이 교훈의 말씀에서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만이 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다 인정하시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죠. 그런데 우리 자신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되시다라고 입으로는 말은 하는데 행동은 아닌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가 되셔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입술을 또 나의 삶의 모든 행보를 주장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는 것 같은데 많은 부분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면 나의 주인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를 주로 인정하는 행위를 우리는 더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자라면 주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런 토도 다를 수가 없고 아무 내 의도 나타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내가 원하는 것이든 원하지 않는 것이든 내가 하나님을 주로 인정을 한다면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의 계집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그것이 곧 죽음의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처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고라가 생각났어요. 고라는 레위지파 사람이에요. 그는 출애굽한 60만 대군 중에 속한 자였고 또 레위지파로서 하나님 앞에 향을 드리고 거기에다가 불을 담을 수 있는 그것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 250명이라는 사람이 불에 태워져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민수기 16장을 보면 고라가 어떤 일을 행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때 주님은 모세 입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을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라는 말을 26절에 합니다.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로 여기신다면 하나님의 빛의 나라에 속한 빛의 백성이 되죠. 출애굽은 분명히 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라는 말이죠. 그리고 함께 광야의 길을 간 사람이에요. 모세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누구를 대적했어요? 모세를 대적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 모세를 대적한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한 것으로 여겨짐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운 지도자의 말에 자기 생각을 가지고 호를 달고 거스릴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을 거스르게 된 것이다 라는 거죠. 주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에 토를 다는 건 뭐예요? 자기의 생각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의 판단이 있기 때문인 거죠. 자기의 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곧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자가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은 그대로 그는 전했을 뿐이지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자기의 생각으로 좌지우지한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을 뿐인데 하나님 앞에 대적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겠죠. 그들이 모세가 임의로 그와 같이 아론에게만 대제사장 직을 준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모세를 대적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인정합니다. 모세를 인정하게 돼 있고요. 모세가 하나님으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말이 하나님의 말과 같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모세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같이 보고 그 모세 입에서 나온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 고라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뭘 가르쳐 준 거예요? 이스라엘의 범죄함이 어디서부터 말미암는가를 가르쳐 줬는데 그것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로 하나님이 쓰시는 종을 대적했더라 라는 겁니다.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나중에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갖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나와요? 당신의 말을 우리가 모세의 말에 청종한 것처럼 청종하겠나이다 라고 해요. 왜냐하면 모세보다 여호수아는 훨씬 더 만만히 볼 수 있는 상대였었거든요. 모세는 그들이 인정할 수 있는 애굽의 왕자였었고 단지 잠깐 동안 미디안 광야에 나아갔었지만 왕자였던 자였지만 여호수아는 그의 시종이었거든요. 모세의 시종인 여호수아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네들의 지도자로서 통솔자로서 나섰을 때 그들이 거기에 절대 굴복할 수 있었던 이유, 사람의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지 않았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찌 너같이 보잘것없고 흠모할것없고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거기에 나와있죠. 보잘것없고 흠모할것없는 네가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한 것.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고 외모로 그들이 판단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롱하는 사람들은, 거만한 사람들은 자기네 생각으로 자기네 판단으로 행하기 때문에 성읍을 요란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성읍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모인 공동체가 성읍이 될 수도 있고 믿는 자들의 무리를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전체 나라 중에 각 지파들마다 성읍들을 주었고 그 성읍들이 각 지파에게 속하여 있지만 성읍들이 다 합쳐져야 이스라엘 한 나라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만해서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 아니해서 내 마음이 요란해진다면 그런 사람이 어떤 공동체의 모임 속에 하나라도 있어도 그 성읍을 요란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요란하게 한다라는 말이 덫에 걸리게 한다 그 말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걸리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게 만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이미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가장 비참하게 보는 자가 우리 공동체에 저 다음으로 만약에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로 세워진다면, 하나님이 그를 세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절대 당신이 하는 말을 우리가 듣겠나이다 라고 하실 수 있겠느냐. 제가 만약에 그 사람을 불러서 안수를 하고 지도자의 자리를 당신에게 위임합니다 하고 선포를 했을 때 모두가 굴복할 수 있겠느냐. 거기서 굴복할 수 없다면 이 고라와 같은 일을 하는 자가 됩니다. 누가 세워지든 어떤 상황에 있어지든 하나님이 사람은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일하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그분의 뜻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뜻으로는 알 수가 없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한다라는 말은 현명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노를 받아서 멸망에 처할 것에서부터 그들을 건져낸다라는 거죠. 근데 고라는 어땠어요? 자기와 한 뜻을 갖는 사람들의 무리를 만들어서 네 지파 중에 분양한 250명과 그의 가족들 모두가 불에 다 태워져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고라의 죽음은 또 이스라엘 회중에게 범죄를 하게 해요. 49절에 고라의 일로 말미암아서 죽은 자 앞에 연병이 돌게 되죠. 고라가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대적했거든요. 또 똑같이. 이유는 달라도 모세를 대적한 건 똑같아요. 불이 나와서 고라를 죽게 한 것은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심판인 거지. 그런데 모세에게 이스라엘 회중은 또 대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연병이 그들에게 돌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14,700인이라는 사람이 죽게 됩니다. 슬기로운 자는 어떤 자가 돼야 합니까? 이 말씀이 계시록 18장에도 나오는데요.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는 말을 해요. 근데 이게 누구냐? 바로 음녀인 바벨론입니다. 그러면 고라가 그와 같이 출애굽을 해서 구원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중에 범죄한 거나 음녀가 범죄하는 거나 같은 것이다. 음녀는 붉은빛 짐승을 탔고 금잔을 가지고 영화를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입은 것 같은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란 얘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권세를 갖고 명예를 얻었지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혼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자들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받을 재앙이 반드시 있는데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거기서 나온 자들일까요? 어떤 사람이 슬기로운 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은 자, 내 의를 못 박은 자, 그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과 또 화평을 누리는 자,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인 거죠. 이런 사람을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항상 어디에 있거나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화평하는 자. 하나님과 화평하는 자는 십자가에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 내 생각, 내 뜻, 내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어주시고 나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 그분의 영이 말씀하고 가르치신 대로 순종하는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 화평하게 되는 거 이미 말씀을 나눠서 다 아십니다.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아는 거 소용없어요. 하나님과 화평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속한 자, 육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셔야 합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 사이에 서로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에 다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그런 게 안 보이고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런 게 다 보이고 알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모임을 가질 때마다 그런 부분이 보일 때 참 마음이 아팠거든요. 말씀을 많이 듣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그 안에서도 내가 뭔가 낫다라고 생각하는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꼭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서 슬기로운 자는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영혼들을 건져내는 자입니다. 성 안에서 요란한 다툼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죽어야 하는 겁니다. 9절 말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서로 다툴 때 그치지 않아요.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 웃든, 지혜로운 자는 자기 안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바로 아니까. 그런데 미련한 자는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둘이 다투면 끝이 안 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도 종교적인 걸로 사람들과 서로 논쟁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절대 안 끝난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옳다라고 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자가 아니면 그 누구도 서로 논쟁을 하면 끝이 안 난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 40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가 누구와 나를 동등하게 비교를 하느냐. 그 말은 즉 내가 누구간데 너희가 내 생각을 너희 생각과 같이 비교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그 하나님의 길은 인생들의 길보다 높고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같이 다르다는 것.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보다 높다는 것. 그러니까 하늘과 땅 차이다 이 말이에요. 즉 땅은 사망 안에서
생각하는 생각이고 하늘은 생명 안에서 생각하는 생각이니 생명 안에서 하는 생각과 사망 안에서 하는 생각은 비교를 할 수가 없는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거예요. 조금의 간격이 있고 거리가 좀 있지만 그래도 땅의 생각을 쓸만하다가 아니라 결단코 땅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서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 견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즉 무슨 말인가요? 입 다물어라 그 말이에요. 입 다물어라. 하나님 앞에 입 다물어라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하지 말아라요. 하나님 앞에서 아는 척하지 말아라요. 욥기에 나온 말이에요. 우리의 말은 무익한 말일 뿐이고 이치를 가리는 말일 뿐이고 헤아리기 어려운 것을 말하는 말이다 하는 거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일 뿐인 거예요.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우리의 입술이 악하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열심히 십자가에 죽고 입은 다물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허락하시든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 그 길에 내가 나를 내세우고 잘난 척하면 안 된다는 거죠. 10절을 보니까 오늘 본문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내 판단에 저 사람은 옳지 않아 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피를 흘리는 일을 행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피를 안 흘리는데 나는 예수님 안에서 옳은 말을 했을 뿐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을 찾아서 함께 우리 봉독하기 바랍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에 이 계명을 주었어요. 대인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살인을 한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고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형제에게 노한다라는 이 말은 뭐예요? 형제가 뭔가 하여튼 내가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했다 이거죠. 잘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앞에 노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심판을 받는데요. 여러분 이런 일 있으셨나요? 없으셨나요? 심판을 받는데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왜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죠? 형제에게 노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재판관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판단했기 때문에 노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형제를 대하여서 나가라. 이 나가라는 히브리 언어는 악하다라는 말이에요. 악을 말할 때 나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는 악해 그럴 때. 그러니까 너는 틀렸어. 너는 악해. 선하지 않다. 그 말이죠.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놈이란 소리 안 하고 어휴 미련해서 해도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네가 앉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렇게 된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자가 아니라 주의 자리에 내가 앉은 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여러분이 조심을 하셔야 될까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얼만큼 조심을 해야 될지를 여기서 말을 하고 있어요. 피를 흘리기를 좋아한다 할 때 나는 피를 흘리기를 좋아한다고 생각을 안 하는 상태일지라도 내가 만약에 그렇게 말로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나가라 악하다 말하는 사람은
사람이 피 흘리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행하는 자인 거기 때문에 피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라인 거예요. 열심히 악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자라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자,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는다고 전혀 생각되지 않는 일. 온전한 자가 누구고 정직한 자는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바로 내 앞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을 그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형제를 미워하면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사는 자를 미워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피곤치도 아니하시고 곤비치도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능력이 제한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는 것처럼 그분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람을 택하여서 그 자리에 세운다는 거죠.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자를 들어서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의미는 뭐예요?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 담대하라는 거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자리를 주었다 할 때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나라는 존재를 생각하면 그걸 내가 어떻게 해요? 나 못해요? 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할 수 있다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이 모든 일에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능히 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가 되심을 인정하는 건 이렇게 형제를 욕하는 것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또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을 때에도 주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 생각이나 내 의의나 내 판단이 있지 않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주님의 말씀에 아멘, 순복하는 거 그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잘 아시는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여러분, 주를 앙모하는 사람은 주님이 그에게 날개가 되어주시고 그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그의 지혜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함으로 새 힘을 얻고 올라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새 힘, 그러니까 옛 힘이 아닌, 그러니까 육체의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새 힘, 독수리가 날개치며 폭풍도 뚫고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달림박질을 쳐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도 피곤하지 아니하는 영적인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모든 생각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분을 내면 자기 생각이 어떤지 거기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현명한 사람은 끝까지 그것을 간직하고 내어놓지 않는다라는 거. 왜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노를 억제할까요?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같이 봉독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죄를 짓지 않는 분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내는 분이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도 말아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을 내셔서 책망하시고 징계를 하긴 하지만 하나님은 곧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를 채찍질을 하지만 우리를 싸매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채찍을 때리셔도 싸매 주는 분이에요. 자식을 교훈하기 위해서 때렸어도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야단치고 나서 다시 안아주잖아요. 엄마는 너를 사랑해. 네가 잘못하니까 너를 훈계하기 위해서 한 거일 뿐이야 라고 하면서 안아주게 됩니다.
이것이 분을 품지 않는 자세예요. 그런데 애를 때리는데 미운 남편 생각나고 짜증난 일 생각나고 분에 분이 나가지고 자기 분을 거기다가 탁 풀고 씩씩거리고 이거 뭐예요? 아이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는 거죠. 자녀도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꾸짖어 야단을 쳐도 사랑이 바탕이 돼야 될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지혜로운 자는 분이 났다 할지라도 억제하고 풀고자 한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자기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는 사람이라면 늘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라는 거, 은혜 받은 자라는 걸 매 순간마다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니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다스리고 재판하는 자가 거짓말을 경청하면, 즉 거짓말을 듣고 그것을 그냥 믿어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된다. 잘못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면 하인들이 그걸 다 따라서 악하게 되어집니다. 교회의 목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거짓 것을 듣고 인정을 해버리면 그대로 그거를 설교를 하게 돼 있고 그런 설교를 누가 들어요?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목사와 똑같은 닮을꼴의 성도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 하나만 구원받고 온전해지는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나로 배우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언행심사가 그것을 생각하며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식들이 다 보고 배우거든요. 아주 똑같이 해요. 애들이 엄마 아빠 하는 대로 말투까지 똑같이 해요. 그것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제가 어떤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른들이 옳은 행실을 했다면 아이들도 그 옳은 행실을 보고 배웠을 텐데 어른들이 모범이 되지 못해서 오늘날의 젊은 아이들이 저렇게 잘못된 행동을 한다. 맞아요. 집에 있을 때나 바깥에 나갔을 때나 어른들이 행동을 바르게 했다라면 그 자녀들이 보는 게 바른 것만 보기 때문에 저렇게 해야 되는 건가 보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거 누가 회개해야 될 일인 거예요? 어른들이 회개해야 될 일인 거예요. 아우 요즘 애들은 왜 저렇게 버릇이 없어. 요즘 애들은 도대체 어른 알기를 뭐같이 알아. 누구한테 말인 거야?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야 이 말이에요. 네가 네 부모에게 그렇게 했고 너가 섬겨야 될 어른들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부모에게 공경하시고 잘 하셨나요? 내 부모가 아닌 어른들에게 얼마만큼 내가 예의를 갖추고 공경하는 자세로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셨나요? 나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내 자녀들이 다 본다는 거예요. 다 내 옆에 있는 어린 자들이 보고 배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참된 길로 인도하는지 거짓된 길로 인도하는지가 내가 하는 언행에 따라서 다른 자들도 그와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변해봅시다. 나를 보는 자가 모든 언행이 뉘우침을 얻게 할 수 있도록. 오늘 13절 말씀.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낫다라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걸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부족하다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은 똑같은 은혜를 주시고 똑같은 그 길을 인도하시니까 아직 때가 나보다 늦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해를 주시고 똑같이 비를 주시고 살게끔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매일 살면서 경험합니다. 비가 오면 비 아래 있고 해가 나면 해 아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노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임하게 돼 있어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받게 되어져 있다는 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갚아주시는 것은 공평하고 균등하다.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그 안에서 은혜를 입은 자이면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도 똑같이 값없이 은혜를 입은 자요. 내가 함부로 대할 자가 아니요. 내가 존귀하게 받았으면 그도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똑같이 존귀하게 여겨야 될 자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에 처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빨리 구별되어서 나오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 차례나 말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음이라는 말. 로마서 10장 12절과 13절 말씀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주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는 것. 모든 사람의 주가 된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을 다스린다는 것.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미련한 자든 슬기로운 자든 하나님이 다 그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각 부간에 할 말이 없는 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거지 내가 각 부간에 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모든 일을 다 하시는 주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모든 사람의 주요 모든 사람의 왕이시고 통치자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긍휼을 기다리고 바라고 구하는 자만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14절에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진실하게 신원하면 재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기서 지금 뭘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성실하고 신실하게 재판하면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냐? 누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다윗이나 솔로몬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신실하게 했어도 그 아들 솔로몬이 지혜롭게 했어도 결국은 그 자손이 악을 행함으로 나라가 멸망에 이르게 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영원히 견고한 왕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왕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를 신실하게 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난한 자이십니까? 예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자이십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불법을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된 자들에게는 영원한 의로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자들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히브리서 1장 8절과 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과 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입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땅에 가난한 자 같이 오셨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죄인처럼 오셨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의롭다함을 나타내셨어요. 가난한 자도 보잘것없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동료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셔서 만주에 추가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채찍과 꾸지람이 되어지죠. 공의가 되어졌어요. 그 공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이 아닌 길은 다 채찍과 꾸지람을 받을 악한 길인 것을 나타내셨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의 길, 생명의 길, 그 길만이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되게 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더라 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채찍과 꾸지람은 15절 본문 말씀에 지혜를 준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혜를 준다. 그리고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로 여기신다면 히브리서 12장 6절에 말한 것처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주님 안에서 나에게 어떤 징계든 어떤 채찍질을 하든 이 모든 것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훈계하고 양육하는 것처럼 오늘 이 잠언 말씀이 나에게 훈계가 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 그럼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징계받지 않는 친아들은 없어요. 그게 없으면 사생자예요. 친아들이 아닌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로 거룩함을 얻은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함을 얻는 의에 속한 자가 될 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16절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가 범죄함으로 지금 악인이 얼마나 많아졌어요. 장대케 되고 번성케 하라고 했으니까 아담이 악인이 되어버린 바람에 악인이 이 땅에 차고 넘치게 많아졌어요. 죄가 세상에 관영화되었어요.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기 때문에 악이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회복시키시고 빨리 죄인의 대열 속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의인에게 속한다면 이 세상이 반드시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음녀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십니다. 권세를 주어서 그렇게 하게 두세요.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까지만 그들이 권세를 누릴 뿐이지 그들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을 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실 때까지만 그들을 내버려 두지만 그러나 계시록 18장 8절을 보면 하루 동안에 갑자기 그 재앙이 이르러서 그들을 다 진멸하시고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로 모신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나와서 따로 구별되어지고 그것을 만지지 않는 자가 되셔야겠습니다. 세상이 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일에 내가 동조하거나 동참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피를 주고 산 내 주위 형제, 자매, 영혼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그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워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억하세요. 형제를 향해서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끌려가고 즉 하나님의 법정에 끌려가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것. 사랑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주로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자가 되셔야 된다는 것. 이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서 모든 것이 주님이 심판하시고 재판하시고 주님이 판결하시는 거고 나는 주님 앞에 뭘 해야 될까요?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 그뿐인 거예요. 이거 잊지 마십시다. 주 안에서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복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아담의 복 창대케 되고 번성케 되어지고 충만케 되어지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인자됨으로 인하여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셨음을 우리가 말씀으로 읽고 듣고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주되어 있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말하면서도 주님을 주로 섬기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다면 오늘 있었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형제를 향하여서 분을 내거나 나가라 하는 피를 흘리는 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것을 기억을 한다면 우리 주님 앞에 늘 감사함과 찬양밖에 드릴 것이 없을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높아져 있는 의를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못 받게 하옵시고 아직도 내 생각이 높아져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고라와 같이 또 그와 함께 죽은 250명의 레이 사람들과 같이 또 연병으로 죽은 그 많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대적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되어져서 멸망에 처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만 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 영분별을 주시고 따라 순종해야 될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분명하게 분별하여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늘 겸손한 자가 되어지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의 말씀을 순복하는 주를 경외하며 주님을 주로 섬기는 매일의 삶과 매 순간 되어짐으로 주 안에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아버지께서 어디로 이끌든지 그 이끄는 길을 분명히 알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길에 우리의 생각과 의로 대적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다만 순종함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의 보호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늘 지켜주시고 주님이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모든 자들이 알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 것을 모든 자들로 알게 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신 좋으신 우리 주 예수님 참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